아, 오늘은 대낙 두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릴은 아직 안 던졌고요. 근데 이쪽으로 던졌는데 이게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서 많이 흐르네요. 찌 보이십니까? 네, 찌가 이쪽으로 하류 쪽으로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서 예, 많이 흐르네요. 예, 그래도 오늘 대낙을 한번 예, 시도해 보겠습니다. 예, 수심은 대략 한 뭐 30, 45, 60 대략 한 6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60. 예. 아침에 비가 새벽에 비가 좀 내려서 뭐 축축합니다. 예, 비가 내렸고요. 물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. 물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. 들어왔다가 지금 예, 하류 쪽으로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오늘 오후에 비, 뭐 바람, 뭐 천둥 분다고 예보가 나오긴 나왔는데 비가 오기 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받침대도 뭐 마련을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. 아이고 이놈들, 아유 탈출했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예, 대낙 예, 기대해 주십시오. 아, 가지고 나온 루어대 하나 폈습니다. 루어대 하나 폈고요. 예, 몇 번 던져 봤는데 반응이 없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. 배가 여기 들어오네요. 야, 배가 들어온 건 처음 보는데요. 아, 여기 원래 다니시는 건가? 와, 들어오시네요. 오, 야, 배가. 예, 그나저나 전 지금 너무 물이 흘러서 많이 흘러요. 예, 많이 흐르고 예, 그래서 지금 하류 쪽으로 꺾어서 쳤습니다. 꺾어서 하류 쪽으로 살짝 꺾어서 쳤습니다. 예, 입질은 아직 뭐 특별하게 없고요. 예, 다행히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. 물 흐름이 계속 빠지다가 지금 멈춰서 릴을 한번 던져보기로 했습니다. 지금 준비 채비를 다 했고요. 예, 물이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릴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. 뭐 고정시킬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지금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. 조금 당겨야 될 것 같은데, 예, 조금 당겨서 텐션을 좀 주고요. 예, 아, 잘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약간 하류 쪽으로 흐를 것 대비해서 예. 하류 쪽으로 좀 꺾어서 쳤습니다.
아, 방울 소리가 과연 울릴까요? 기대됩니다. 일기예보가 좀 잘 맞는 것 같은데요. 지금 비가 조금 굵어지기 시작했고요. 네, 대낮은 잔챙이들 입질이 지렁이 달았는데도 잔챙이들 입질이 조금씩 있고, 네, 시원한 뭐 큰 입질은 없네요. 네,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분위기가 아주 구름도 많고 비가 살짝 내리는 좀 센티멘탈한 그런 일요일이네요. 아까 왔던 요트가 다시 떠나네요. 아, 야, 멋지네요. 네.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? 여의도 세척장 저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아, 멋집니다. 네. 아, 6시 이쯤 되면 좀 입질이 활발해질 줄 알았는데, 아, 예보상으로는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쯤 되면은 좀 입질이 와야 되는데 입질이 잠잠합니다. 예, 잠잠하고 대낮은 좀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. 릴 던져놓은 것도 지금 방울소리가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. 예, 방울소리가 울리지 않고 기차만 열심히 달리고 있군요. 예, 방울소리가 역시 4월을 기다려야 되나요? 예. 릴낚시 장어 낚시도 물론 재밌지만 이렇게 또 대낮하면서 찌 움직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, 예, 역시 낚시는, 예, 대낮이 또 이 나름대로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비는 예보대로 하면 지금 좀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요. 비는 안 오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
뭐 방울 소리도 안 들리고 해서 이만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잔챙이 입질 좀 받긴 받았는데 대낙은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. 이른 건가? 아, 어쨌든 저기 오늘 조과 없이 철수하게 됐습니다. 조상님들 3월 말 4월이 오면 예, 반가운 얼굴들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아, 하늘은 그냥 잔뜩 흐려있는데 비는 아직 안 오네요. 예,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조사님들 오늘 역시 못 잡았는데요. 예, 이제 철수합니다. 정리 다 해서 이렇게 제 에마 예, 우산을 갖고 왔는데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. 예, 이렇게 철수하겠습니다. 조사님들 다가오는 3월 말, 3월 중순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3월 중순, 3월 말,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포인트에서 뵙기를 기원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. 다들 건강하십시오.